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룩에 대한 제 생각을 스타일별 슬랙스 추천 코디와 함께 풀어내볼까 해요. 노 PPL, 노 금전 지원으로 제가 한 제품 한 제품 골랐고 코디도 직접 했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남친 룩 이꼬르 미니멀 룩, 여자들이 좋아하는 패션 이꼬르 미니멀 룩. 한국 남성분들이 미니멀 룩을 좋아하시는 데는 깔끔 단정한 맛이 있기도 하고, 반 이상은 간다, 이렇게만 입으면 틀리지 않는다, 안정감을 주는 패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라고 해서 미니멀 룩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미니멀 룩이 꼭 정핏에 디테일 요소가 없고 컬러도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니멀 하면 떠오를 브랜드 질샌더, 더로우, 오라리.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상상하실 오! 미니멀 룩 맞지? 맞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짜잔! 이 사진들도 동일한 브랜드의 옷들이거든요. 패턴도 들어가고 컬러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런 룩들도 미니멀 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쁜 미니멀 룩의 포인트는 절제! 이게 키포인트인 룩인 것 같아요. 컬러적으로도 옷의 디자인, 실루엣 뭐 이런 것들 전체 다 절제가 적당하게 들어가야 미니멀 룩이 이쁘게 완성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스타일별 슬랙스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이쁜 미니멀 코디들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슬랙스 추천이기도 하지만 이미 비슷한 슬랙스가 있다면 코디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슬랙스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글로즈 스튜디오의 사이드 핀터 와이드 슬랙스. 제가 항상 글로즈 스튜디오에선 살짝 좀 더 통이 와이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널널하게 내줘서 좀 숨통이 트이네요. 하지만 엄청 와이드한 실루엣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원단감은 엄청 얇지 않아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히끗히끗 원단감에 살짝 묵직하면서도 샤프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사이드에 깊숙하게 턱을 담아줘서 이게 요즘 감성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 커브드가 유행이긴 한데 그 맛을 좀 내주는 것 같아서 저는 호였어요. 제 추천은 다크 그레이지만 블랙도 있는데 품절 상태이지만 재입고 될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내주실 거예요, 사장님? 자, 그래서 이 슬랙스를 활용한 미니멀 코디는 먼저 제일 쉬운 게 모노크로매틱 룩이에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가장 쉬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색감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셔츠 가디건이어도 되고요, 티셔츠 가디건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슬랙스가 차콜 그레이니만큼 톤온톤을해서 블랙 계열들과 묻혀서 이렇게 좀 다크다크하게 매칭을 하시는 것도 미니멀하고요. 조금 더 밝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화이트 컬러감과 좀 밝은 톤의 그레이 컬러감과 매칭을 해주시면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미니멀 룩의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컬러들을 갖고 오지 마시고 원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겁니다. 그레이의 브라운 포인트 컬러. 그리고 아우터 고민을 하실 때는 동일한 컬러감의 아우터가 있으면 좋겠으나, 아니면 톤온톤 느낌으로 해서 컬러 포인트는 냅두시고 이렇게 아우터 연출을 해주시면 쉬워요. 그리고 미니멀 룩이라고 해서 단정한 컬러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퍼플 컬러를 확실히 넣어주고 캡까지 활용을 해주셔도 미니멀 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엘무드의 벨티드 와이드 슬랙스를 가져왔는데요. 와이드한 실루엣의 벨티드 팬츠는 훈훈적한 감성도 있지만 벨트가 활용도가 좋아요. 뺐다깼다 할 수 있잖아요. 원단감은 앞 제품보다 두껍지는 않지만 터치감이 좀 더 포근한 느낌? 야들야들 보들보들한 느낌입니다. 투톱 팬츠로 벨트 밑부분부터 시작되는 턱이 좀 사이드로 빠져서 저는 이것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벨티드 팬츠이니만큼 동일 원단으로 벨트가 들어가고요. 원단 컬러감이 단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제 히끗히끗! 아, 저는 이게 단색보다는 특히나 FW 시즌에는 좀 히끗히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크림 블랙 컬러로 나오는데 알아요, 블랙이 더 쉬울 거라는 거. 하지만 크림진 자주 입으시잖아요. 어려운 컬러가 아니에요. 크림진을 슬랙스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리고 노란기가 엄청 도는 크림 컬러가 아니라서 좀 더 호였어요. 개인적으로 추워지는 시즌에 밝게 하얗게 입고 더울 때는 까맣게 입고 이런 청개구리 마인드가 저는 은근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랙스를 활용한 미니멀 코디는 동일하게 모노크로매틱 룩이에요. 거기에다가 아우터는 톤온톤 느낌으로 가주시면 좀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톤온톤을 주시되 엄청 대비되는 컬러감을 안 쓰신다면 이게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좀 이어지는 맛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크림하면 떠오르는 패션이 있기는 하죠. 블랙 크림 블랙. 이것도 잘 입으면 되게 시크한 맛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스트라이프를 활용한 미니멀 룩이에요. 미니멀 룩에도 스트라이프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패턴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프나 패턴을 사용하실 때는 과도한 컬러감보다는 은은한 톤온톤에 얹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크림 슬랙스 마찬가지로 컬러 포인트를 하나 정도 주면은 뽀짝뽀짝 제 스타일입니다. 상큼하시죠?
Stalkers. 다음은 주황 업무의 매드 플리츠 와이드 트라우저즈예요. 이름부터 매드. 플리츠가 겁나 많이 들어갔다. 앞쪽으로 세 개가 잡혔고 뒤에도 하나가 잡혀있는데요. 원단감은 앞 두 제품의 딱 중간. 살짝의 샤프함도 있지만 부드러움도 느껴지는 원단감이었습니다. 컬러는 네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요 애쉬 브라운 컬러감이 진짜 예술이어서 실물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붉은기가 돌지 않고 뭔가 오묘한 그레이시 카키 느낌이 좀 강해요. 굉장히 오묘한 컬러감에 히크디크까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단감이 유연한 편이라서 플리츠가 많음에도 각지지 않고 흐르는다 이쁜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희 매니저님 허리가 얇은 편이라 S 사이즈를 준비했는데 조금 더 요 맛을 살리면 사이즈 업을 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미 다양한 감성 팬츠들이 있다 하신다면 유니크한 컬러감과 미친 플리츠 한번 맛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팬츠는 말이죠. 딱 받자마자 떠오르는 건 저희가 했던 요 마티스 집업 니트 모노크로매틱 룩이 완성이 되고요. 컬러적으로 오묘하기 때문에 톤온톤 하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요게 애쉬 그레이인가 카키 올리브인가 둘 다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활용도 좀 더 은은하게 할 수 있는데요. 톤온톤 느낌의 스트라이프 아이템이 있다면 함께 매칭하면 은은합니다. 아무래도 컬러감이 유니크한 아이를 데려온 만큼 컬러적으로 좀 책임을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요 제품에는 네이비 컬러도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톤온톤에다가 이렇게 아보카도를 한 방울, 블루 컬러를 한 방울. 생각보다 힘들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오렌지 컬러도 굉장히 잘 묻는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활용도 되게 좋죠? 마지막은 노이어의 크롭한 기장감의 슬랙스예요. 크롭 팬츠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앞쪽으로 원턱이 잡히고 미디가 살짝 길어지고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슬림해지는 실루엣의 팬츠예요. 크롭한 기장은 SS 때만 입는 거 아니에요. FW의 양말과 함께 잘 묻혀주면 이게 감성이 미쳤다고요. 물이 무려 60%가 들어간 팬츠로 터치감 탄탄하고 힘이 느껴지는 원단감이지만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은 아니라서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브라운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시작하시기에 좋은 거는 블랙 아닐까 해서 블랙으로 준비했어요. 물론 크롭한 기장감의 슬랙스가 다리를 막 와이드 슬랙스처럼 막 길어 보이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런 건 감성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의 길이에 좀 연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크롭 팬츠를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의 첼시 부츠 요런 거 활용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올블랙 룩으로 시크하게, 아니면 블랙이니까 뉴트럴로 화이트 컬러감을 주셔서 시크하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 좀 더 귀염뽀짝하게 연출하는 방법도 둘 다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컬러가 너무 대비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감으로 이렇게 때려 박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크롭 팬츠를 사용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건 바로 스트라이프 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약간 짧아 보일 수도 있는 듯한 내 다리에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지. 내 상체만 봐. 스트라이프! 그리고 요 팬츠도 마찬가지로 원포인트 컬러를 주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컬러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컬러 아무거나 하나씩 얹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패턴이 들어간 블레이저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니멀 룩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의 슬랙스를 미니멀하게 코디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바지는 말이죠. 체형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추천을 드렸지만 자신의 체형에 이쁜 바지는 있는 법이니까 잘 아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추천드린 모든 슬랙스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엔 캐주얼한 슬랙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미니멀!